쉽게 얘기하면 사장님은 네.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 간제가 있어요. 구설에 간제가 있어요. 구설에 간제에 있다는 건 경찰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내 손에 본인 사장님 손에 살을 내려. 잘못 치면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요. 너리에 싸우는데 나 올해는 나 죽었어 하고 사셔야 돼. 지금 피가 보이거든요. 내 눈을 비치는 거는 피가 보인다는 거는 내 손에 간자가 꼬여서 구설 싸움이 일어나서 사장님이 한 대 이렇게 때리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쓰러져. 저서 학교 가서 학교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감옥. 예. 예. 거기 가서 저갈 수가 있어. 거기 들어갈 수가 있어. 그게 올해 골치 아프거든. 그래서 올해는 이거 좋아하시죠? 저 술 못 먹습니다. 그 이거 좋아하시는 분이 누구야? 제 일하는 형들 같이 일하시는 네. 대수섬은 회식자리건 친구들 틈이건 이거 좋아하시는데 옆에 끼지도 말고 그냥 올해는 자제를 하세요.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고 조용히 계시는 게 좋아요. 거기 틈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거기서 말리다가 사장님 오려 거기서 같이 엮여.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올해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구설에 간제. 간제 끼면 경찰서 왔다 갔다 하면 들어가 버리면 사장님이 감당이 안 돼. 억울한 걸 당해.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했는데 사장님이 한 것처럼 해서 억울함이 당한단 말이에요. 간제 조심하셔야 돼. 간제. 알겠습니다. 사장님 올해 그것만 조심하면 괜찮아요. 친구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것만 조심하면 괜찮은데 내 몸에서 이 손에 살을 꼈기 때문에 그 사람 상담을 치면 고상 사장님이 다 엎어 씌워야 돼. 엎어 써야 돼. 알겠습니다. 조심해야겠어요. 그리고 이동수도 있어요. 이동수라는 건 회사 이동수. 아 옮길 수도 있다. 맞아요. 지금 저번 주에 이제 배달 대행 사무실을 아는 형님을 해서 같이 해가지고 차렸고 저는 그 이용사를 하고 싶은 마음에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자격증 따면은 그쪽으로 갈까 아니면 이걸 할까 좀 고민 중이긴 합니다. 네. 지금 이걸 할까 저럴까 고민이야. 이동이 있어요. 네. 이동이 있으니까 이동하셔도 괜찮고요. 그건 이동수에 있다는 건 이동하셔도 괜찮다는 뜻이고 그러나 이동 그거보다도 사장님은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 사람? 잘못 져가면 살을 내려서 사람이 다칠 수가 있으면 사장님이 불리해. 그것만 조심하면 괜찮을 거예요. 그래도 성격이 지금 온전하거든. 근데 네. 눈동자가 돌아가 버리면 물불 안 가려 성격. 아 예. 그죠? 네. 눈이 돌아가 버리면 누가 옆에 아무리 말려도 말 안 들어. 한번 핀둥 가버리면 선생님. 그걸 조심해야 된대. 알겠습니다. 알았죠? 네. 또 물어볼 거 있으시나요? 아 그럼 연애 이런 거? 네. 본인은 여자가 문제가 아닐 텐데. 뜻이 뭐죠? 여복이 없기 때문에 서른 살 넘어서 장가 가셔야 된다고. 서른 살 넘어서? 35. 35? 돈 모아놓은 거 많으셔? 없어요. 내가 봤을 땐 없어. 네. 응? 빗줄군 개살구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급한 게 여자가 급한 게 아니야. 맞아요. 물론 외롭기도 하지. 본인은 부모 형제 덕 없어. 그리고. 그리고 외로워. 여복이 없고 근데 35 되면 여복이 들어와요. 그때 되면 모으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사장님을 도와줘. 이제 내년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진실한 배필이 나오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돈이 급한 거지 여자가 급한 건 아니야 사실은. 맞아요 맞아요. 그죠? 네. 올해는 그거 조심하세요. 관제. 네. 그리고 이동수? 이동하셔도 괜찮고 근데 관제를 조심하셔야 돼. 내 손에
꾹꾹 참으세요. 누가 난리를 쳐도 때리지 마세요. 참으셔야 돼. 주먹이 갔다가도 참으셔야 돼. 내 손에 살, 오니 올해는 본인 손이 살을 내려. 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 알겠습니다. 알았죠? 우리는 그것만 조심하면 괜찮을 거예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네.